지금까지 이제 KBK 훈련을 따라해 보신 분들은 제가 항상 어떻게 훈련을 하면 좋겠다, 어떤 식으로 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, 오늘 훈련, 이제 또 전주에서 지금 새로 업그레이드 된 훈련을 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. 제가 조금 하면서 훈련이 이렇게 더 힘들 수가 있구나, 이렇게 축구선수도 이렇게 어려워하는 훈련이 있구나 느끼면서, 제가 좀 더 이런 훈련을 좀 더 어린 나이에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, 여러분도 지금 열심히 훈련을 해보시고 더 좋은 축구선수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더 힘든, 더 업그레이드된 훈련을 가지고 다음 훈련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